안녕하세요. 이천을 담은 스마트 에이징 아홉 번째 시간. 오늘은 이천시 스마트 관광 지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천시 스마트 관광 지도. 이천시 스마트 관광 지도는 이천의 전체 지도뿐만 아니라 이천의 체험, 꼭 가봐야 하는 관광 명소, 역사가 담긴 유적지, 이천의 둘레길 등 다양한 관광 정보가 담긴 웹지도입니다. 별도의 앱을 설치할 필요 없이 네이버나 다음 등의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만으로 접근할 수 있으며 PC로도 볼 수 있으나 스마트폰에 최적화된 지도입니다. 오늘은 이천시 스마트 관광 지도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천시 스마트 관광 지도를 보기 위해선 직접 주소를 알 수도 있지만 포털 사이트에서 접속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네이버를 통해 접속해 볼까요? 네이버를 열고 이천시 스마트 관광 지도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정확히 입력했다면 이렇게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천 스마트 관광 등 7강 네이버 시간에 검색 팁을 드린 것처럼 주요한 단어 몇 개만 입력해도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결과 중 이천시 스마트 관광 지도를 선택합니다. 그럼 이렇게 노란 화면이 나타나다가 스마트 관광 지도가 나타납니다. 스마트 관광 지도는 PC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아니라도 컴퓨터를 통해서도 이렇게 검색하고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첫 화면에는 사용자 위치를 확인하는 메시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승인해야 정확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첫 화면에 나오는 이미지는 축제 시기에는 축제 안내를 하는 등 시기나 계절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를 보고 싶지 않다면 오른쪽에 닫기를 누르면 됩니다. 이천시 스마트 관광지도 화면 살펴보기. 이번엔 관광지도의 화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도 화면입니다. 이천시 주요 관광지가 예쁜 아이콘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지도에 손을 대고 왼쪽이나 오른쪽 위아래로 움직여주면 지도가 이동되며 다른 위치의 관광지를 볼 수 있습니다. 두 손가락을 이용하면 확대 축소를 할 수 있습니다. 9번과 같이 보면 좋습니다. 더하기 버튼을 누르면 지도가 확대되고 빼기 버튼을 누르면 지도가 축소됩니다. 2번 카테고리입니다. 누르면 왼쪽에서 창이 나옵니다. 이천 구경, 이천 둘레길, 체험 관광, 공연 등 카테고리별로 이천시 관광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카테고리를 누르면 관련 정보가 나옵니다. 이천 구경을 눌러보겠습니다. 이천에서 꼭 봐야 하는 아홉 곳입니다. 이천 구경은 도드람산 삼봉, 설봉호, 설봉산 삼형제바위, 설봉산성, 산수유마을, 발룡송, 애련정, 말머리바위, 그리고 이천 도예촌입니다. 아직 둘러보지 않은 곳이 있다면 꼭 구경해보세요. 왜 이천 구경으로 꼽았는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체험관광 등 화살표가 아래쪽으로 되어 있는 항목은 추가 메뉴가 더 있습니다. 돌아가기 버튼을 누르면 이전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카테고리와 같은 것이 6번 범례입니다. 카테고리 메뉴를 아이콘으로 보기 쉽게 정렬해 두었습니다. 검색입니다. 여러분이 궁금한 관광지에 대해 검색을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내성지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래 탭이 나타나고 이를 위로 끌어올리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첫 화면으로 바로 갑니다. 5번 주요 관광 코스에 스탬프를 지정해 두어 해당 위치에 도달하면 스탬프 도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수유 둘레길, 원적산 둘레길 등의 스탬프가 있는데 시작 전 코스를 선택한 후 관광을 시작해야 합니다. 스탬프 투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로그인은 카테고리 버튼을 누르면 로그인 버튼이 나옵니다. 이미 회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아직 회원이 아니라면 회원 가입을 합니다.
카카오톡을 이용해 회원 가입할 수도 있고 일반적인 방법을 이용한 회원 가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전화번호나 개인정보가 필요 없이 쉽게 가입 가능한 일반 회원 가입을 해보겠습니다. 회원 가입을 누르고 약관 동의에서 모두 동의를 누릅니다. 동의 버튼을 누르고 사용하고자 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누르고 이름을 입력합니다. 가입하기 버튼을 누르면 가입이 완료됩니다. 이제 스탬프 투어를 진행할 수 있고 여러분의 아이디에 기록이 될 것입니다. 7번 더보기는 이천시 문화관광 홈페이지 이천나들이 홈페이지와 연결시켜주고 인기 관광지 등을 네이버와 연계하여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8번 현재 위치입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현재 위치를 지도에 표시해줍니다. 위로 잠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위에는 조회수 순위와 공지사항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조회수 순위를 누르면 조회수가 많은 관광지 10곳을 보여줍니다. 공지사항을 누르면 해당 공지사항이 나타납니다. 확인한 내용은 사라지지만 확인 없이 이 부분을 보고 싶지 않다면 오른쪽 X버튼을 눌러줍니다. 강사님과 함께 이천시 스마트 관광 지도를 간단히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천시 스마트 지도 사용법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네이버로 접속을 해볼게요. 검색어 또는 URL 입력하는 검색창에다가 이천시 스마트 지도라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예, 맨 상단에 이천시 스마트 관광 지도가 나오게 되고요. 그 밑에 보시면 이천시 블로그를 통해서 스마트 관광 지도에 대한 설명도 간단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검색창을 통해서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이천 스마트 관광 지도를 한번 선택해 주시고요. 현재 위치 정보를 사용하고자 한다는 이러한 메시지가 나타나게 되고요. 확인이나 저처럼 변경하기를 누르시면 되고요.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왼쪽에 오늘 하루 보지 않기를 누르거나 오른쪽에서 닫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러한 그 이천시 스마트 관광 지도를 자주 방문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자주 방문하는 버튼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전 네이버 앱을 통해서 이 화면에 들어왔는데요. 그 중에서 여기 아래쪽에 들어와 보겠습니다. 점 3개 있는 거 보이시죠? 점 3개를 한번 눌러주시면 더보기, 네이버 자체에 대한 더보기예요. 스마트 관광 지도에 대한 더보기가 아니고요. 거기에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여기서 한번 오른쪽으로 밀어주시면 홈 화면에 추가라는 버튼이 나옵니다. 홈 화면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이 화면을 홈 화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홈 화면에 추가를 눌러주시고 어떤 이름으로 표시할지를 확인해 주시고 추가라는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밑에 홈 화면에 추가되었다, 추가 눌러줍니다.
그럼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보여요. 이천시 스마트 관광지도 버튼이 바로 보이죠? 얘를 눌러주시면 바로 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혹시 다음을 쓰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네이버와 동일하게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점 3개 누르시고요. 맨 아랫줄에 홈 화면에 추가가 나타나죠? 눌러주세요. 이름 확인하시고요. 확인 눌러주세요. 추가 눌러줍니다. 그러고 나서 홈화면, 스마트폰의 홈화면에 오시면 스마트 관광 지도가 앱처럼 바로가기 버튼이 생긴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천시 스마트 관광 지도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요, 손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드래그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동하시다가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관광지가 있다면 한번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연화정사가 있습니다. 연화정사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예, 전통 사찰로서 전화번호는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연화정사에 대한 상세한 역사적이나 그런 내용들을 쭉 보실 수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시면 내비게이션과 대중교통으로 연화정사를 어떻게 방문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데요. 내비게이션 버튼을 한번 이렇게 눌러주시면 카카오맵과 T맵을 바로 연결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T맵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잠시 기다리시면 T맵으로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길이 나타나게 되고요. 시간까지 표현되죠. 바로 안내만 누르시면 바로 연화정사를 도착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카카오 내비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중교통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몇 번 버스를 타서 어떻게 가야 되는 여기 파란 라인이 보이시죠?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버스를 타서 도착을 해서 확대를 해서 눌러볼게요. 예. 이렇게 동그란 포인트들을 눌러주시면 상세한 그 포인트에 대한 상세한 정보들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이 정보를 보고 싶지 않으시다면 위에 있는 항목 중에서 맨 위에 있는 대중교통 연화정사라는 것을 X 눌러주시면 그 파란색 라인이 사라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위에 있는 애들은 이렇게 X를 눌러주시면 사라지게 됩니다. 이천시 스마트 관광 지도로 여러분들은 이천시에 구석구석 숨겨져 있는 관광지에 대한 정보도 알 수 있고요. 보다 편리하게 관광지에 도달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천시가 추천하는 다양한 둘레길들도 쉽게 길을 잃지 않고 방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천을 담은 스마트 에이징 아홉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알아본 이천시 스마트 관광 지도로 이천을 아름다운 사계절을 느껴보세요. 감사합니다.